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도 그랜저 HD 차량 가지고 와봤고요. 이 차량 일단은 1인 신조 차량이어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1인 신조 하면은 이제 혼자서만 관리 주행을 하시면서 타신 차량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탔다면 차 상태는 정말 최상의 차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인데, 이 차는 관리를 할 줄 아시던 분이 타셨다 보시면 돼요. 그 증거로 이 차량이 일단 11년식인데 세로 그릴로 변경까지 해놓은 모습을 보면은 차에 대한 애정이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죠. 이 차량 현대의 그랜저 HG240의 럭셔리 등급에 있습니다. 이 차량 2011년식의 주행거리 18만 2천 킬로로 연간 2만 킬로를 약간 안 지켜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덜 주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도어 이쪽에 조수석 도어 이거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입니다. 그러고 하부에 미세누유나 누유는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녀석인데, 말씀드렸죠, 혼자서 주행관리를 해왔다고. 그래서 차량의 컨디션은 이따가 시동 걸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대박입니다. 이 차량 금액 그래서 얼마냐, 63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그랜저 HG 헤드라이트는 뭐 이왕 이쁜 거 이미들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 밑에 쪽에 전방 감증이 들어가 있고요. 범퍼랑 본네트에 스톤칩 흔적으로 인해서 붓펜칠은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 그릴로 변경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앞유리가 깨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았네요. 60% 이상, 70% 넘네. 휠 쪽에는 끝쪽에 뭐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들 조금 존재하고 있고, 약간 크롬이 벗겨짐 현상 조금만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 들어가 있고요. 외판 상태를 딱 봤을 때는 이 차량 일단은 스크래치가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혼자서만 주행을 하셨다 보니까 일단 교환한 부분은 이건데, 이쪽은 굉장히 깨끗하고 문 열거나 닫을 때 혹은 끝까지 열었을 때도 유격이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한 녀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이쪽에는 매니큐어 칠 작게만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돌이 튀었었나 봐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 앞쪽보다 많습니다. 80% 이상 신품급 휠 상태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이 썬팅지를 신차로 하고 나서 한 번도 교환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울면서 뜬 부분 보여지고 있고, 뒤쪽에 뭐 HG240 그랜저 현대마크는 까지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2구 워플러까지 잘 들어가 있었고, 트렁크 공간은 이 차량 준대형 차량이죠. 그래서 안쪽에 넓고 깊숙한 수납함 볼 수가 있고, 밑에 쪽 들었을 때는 이 차량 당연히 침수나 부식의 흔적도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709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양쪽이 다 외판 상태는 무진장 양호하네요. 그냥 약간씩의 붓펜칠만 있다고 보면 돼요. 이만큼 점 정도? 그 정도는 뭐 11년식인데 생활의 흔적이 있다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랜저 2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열 시트 빨리 가볼게요.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있고, 시트 상태, 야, 1인 신조로 주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시트도 무진장 깨끗한 편이네요. 이 팔걸이 쪽을 이렇게 딱 내려주면은 이쪽 뒤쪽으로 볼륨 컨트롤러 있는데, 이렇게 뒷열에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매트는 코일 매트로 변경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송풍구 이쪽에 있고 아래쪽으로 C겉재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이렇게 대충 앉아도 편한데, 장거리 약간 이런 차들은 장거리를 뒤에서 오래 타 있어도 그렇게 피로감이 없는 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 탑승을 했고요. 차량에 스마트키는 하나는 가죽 키캡에 쓰여 있고 총 두 개, 1인 신조이기 때문에 두 개의 키 모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동 걸어 볼 건데,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시동 걸었을 때 계기판상에 보이는 경고등 그런 거 없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8만 2,454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스티어링은 우두, 가죽 포인트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가죽도 뭐 사용감은 약간의 광만 날아간 것 빼고는 깨끗하네요.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트립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뒤쪽으로 와이퍼, 오토라이트 있습니다. 전동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고, 전동 점유미러와 앞열은 이렇게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실내등 밑으로는 선글라스 수납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 대시보드 쪽은 부착물 흔적 보이지 않고 깔끔하네요. 센터 페시아 쪽에는 이 아이나비 3D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터치 패널도 무진장 양호하고 이 정도면은 빠른 편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으로는 볼륨 컨트롤러 있고 블루투스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요. 볼륨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사운드는 잘 나오고 있었고, 비상등 버튼 아래쪽으로 오토 에어컨 공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토 버튼 딱 눌러주면 이쪽에 트립의 연동도 잘 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 에어컨 상태를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확인 그만할게요. 시원한 바람 곧장 나옵니다. 밑에 쪽에 수납함도 들어가 있는데, 12V 시거잭이 있고요. 이렇게 수납함, USB 충전 단자함, 기어 콘솔 라인 쪽은 2구 컵홀더랑 전좌석에 열선 시트, 전후방 감지 센서 버튼, 미끄럼 방지 버튼 있고, 이 팔걸이 쪽이가 이 수납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장 넓은 암레스트 공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진기어 딱 넣어주면 깔끔하게 선명한 화질로다가 후방 카메라까지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지금 진짜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거든요. 나가서 빨리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했던 사운드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1인 신조로 혼자서 관리하면서 주행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의 차 상태는 최상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세로 그릴로 변경까지 해놓은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차량은 11년식에 18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도어 하나 교환이 있을 뿐 다른 부분 교환부에 없고, 이 정도 주행을 했으면 평소에 얼마나 꼼꼼히 주행을 했을까 보이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63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